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개망초 나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나물 볶음을 해볼 거예요. 들판 다니시다 보면 정말 최고 많은 나물이 1번이 전 개망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망초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만큼 활용도가 엄청나죠? 맛도 아주 최고거든요. 제가 개망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밭은 다 갈아엎어서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밭 가운데는 이제 들나물은 없어요. 근데 지금 밭 주변으로 들나물이 되게 많죠? 지금 여기 마늘 심어 놓은 데 옆에인데 이거 다 개망초예요, 이거. 지금 되게 이거 처치 곤란인데 사실은 제가 못 뽑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묵나물 만들려고요. 좀 자라면 묵나물 만들고 뽑아버리려고 지금 그냥 두고 있어요. 사실은 잡초라 다 뽑아버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까워서 이거 좀 자라면 묵나물 만들고 뽑아내야 되는데 사실 어릴 때 캐내는 거는 쉬운데 이게 좀 성장했을 때 뽑아내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맛있는 개망초 묵나물을 만들고 버려야지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다 풀을 없앴는데 여긴 그냥 두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 아이고 이거 아우 신민들레 꽃피는 거 봐요. 너무 예뻐요. 여기 대파 심어 놓은 곳에 개망초가 몇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엄청 좋죠? 대파보다 더 좋아요. 그 지금 여기 개망초가 개체가 몇개 있어요. 이거 잡초 제거도 할겸 요거 뜯어다가 나물 볶음 해볼게요. 자, 요즘 개체가 벌써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먹을 수 있죠? 일단은 뜯어볼게요. 이거 뭐, 아우, 칼 갖다 싹 베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라내고 사실 이거는 뽑아버려야 돼요. 어우, 잘안 뽑힌다. 뿌리가 엄청 발달했나 봐요. 나중에 호미 갖고 와서 뽑아버려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와, 이거 개체 몇 갠데도 양이 엄청난데요. 이 뜯을 때 향이 너무 좋아요. 개망초 향. 우와, 그냥 잡아 뜯으면 돼, 이렇게. 우와, 막 뜯어요. 자, 여기도 조그만 게 있네. 개망초 향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이걸 제가 초봄에 뜯어다가 고추장 무침해서 먹었었잖아요. 그때는 고추장 무침이 되게 연하고 맛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시점인데 지금도 나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풀썩풀썩하면 향이 너무 좋네요. 지금은 데쳐서 나물 볶음 하시고 뭐 나물밥도 해 드시고 뭐 고추장에 무치셔도 돼요. 다 하셔도 돼요. 근데 들판에 정말 많잖아요. 활용도도 되게 좋은데 일단 고추장에 나물 무침, 볶음, 그리고 뭐 전도 해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꽃대가 이렇게 조금 자라서 한 무릎쯤 오면은 위에 연한 부분 뜯어다가 말려서 묵나물 만들어 가지고 또 활용도가 좋아요. 생선 조림할 때 쓰셔도 되고 나물 전도 그 묵나물 삶아 가지고 전 부쳐 보세요. 진짜 끝내주고요. 그리고 나물 밥도 좋죠. 밥 하실 때 돼지고기랑 그 묵나물 데친 거를 넣고 밥을 하셔서 양념장 만들어가지고 싹싹 비벼 드셔보세요. 최고 진짜 고급 식단이 된답니다. 정말 많은 만큼 활용도가 되게 좋은데, 아, 오늘은 제가 볶음을 한번 해볼게요. 나물 볶음. 그리고 개망초가 어느 정도 자라서 묵나물을 만들 시점이 되면 제가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시점.
그거 기다리시고요. 나물볶음 얼른 해볼게요. 개망초나물 들어갑니다. 나물 데치실 때 아시죠? 줄기 눌러보시면 푹 들어가는데 지금 아직 딱딱해요. 요게 푹 하고 들어가는 시점이 와요. 근데 그 시간을 또 넘기면 너무 데쳐지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푹 하고 들어가는 시점이 와요. 자, 됐어요. 개망초 다 데쳐졌어요. 깨끗이 세척해서 꼭 짜주시면 되고요. 들기름에 볶아볼게요. 들기름. 나물은 들기름이죠. 자, 대파 넣고요. 마늘, 소금. 소금으로 가네요. 데쳐진 거기 때문에 파하고 마늘이 익을 정도로만 볶아주시고 끓이면 돼요. 자, 됐어요. 자, 개망초 나물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보기에도. 제가 맛을 볼게요. 진짜 보들보들 나물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줄기가 폭 하고 들어가는 시점까지 데쳤잖아요. 식감은 아주 끝내줘요, 아들. 진짜 맛있어. 개망초가 이른 봄에는 쓴맛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때는 고추장에다가 참기름 좀 넣고 단 거 조금 넣은 다음에 무침을 하면 그렇게 식감도 그냥 너무 좋고 맛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면서는 저는 이 볶음이 더 땡기더라고요. 물론 무침, 된장 무침, 고추장 무침 다 가능해요. 근데 볶음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올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요게 처음 나올 때보단 약간 쓴맛이 있는데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예요. 이게 조금 더 커지면 약간의 또 쓴맛이 조금 더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쓴맛이 쓴맛처럼 막 쓴맛 이런 건 아니에요. 살짝이지. 살짝이죠. 그래서 거의 못 느껴요. 아. 아, 밥이랑 먹어 더 맛있는데. 제가 지금 농막에 밥이 없는데 그냥 햇반을 좀 데웠네요. 아, 이거 그냥 못 지나가요. 밥에다가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물들이 희한하게 맛이 좋은데 이 밥과 만나면 더 맛있어요. 진짜 몇 배는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탑 싸서 먹어야죠. 탑. 끝내주죠. 와. 아, 진짜 맛있다. 이 개망초가 들에 너무 흔한 풀이라고요, 풀. 근데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가 있을까요? 아, 환상이에요, 환상. 정말. 부드럽고 나물이 맛있는 나물이에요. 진짜 양념을 뭐 했나요? 저 파마늘하고 기름 넣고 소금밖에 안 넣었어요. 와, 근데도 이렇게 맛있다니 참.
아유. 더 맛있어. 엉아들, 이 개망초가 들판에만 많은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밭에도 많아가지고 농사 짓는 분들은 아주 처치곤란한 그런 풀이에요. 그래서 다 뽑아버리는데 정말 많은 만큼 활용도가 좋거든요. 초봄에 나올 때 나물 뜯어다가 정말 된장, 고추장 무침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최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 고추장 무침도 되고 된장 무침 다 되지만 이렇게 저처럼 데쳐서 이렇게 나물볶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와, 정말 최고고요. 나물밥도 가능하죠. 이 데친 거를 돼지고기랑 밥 위에 올려서 나물밥을 해서 양념장에 비벼 드셔보세요. 와, 최고죠, 최고. 그리고 개망초가 좀 자라서 한 여기 종아리 정도 올 때 그 위에 연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다가 데쳐서 말리시는 거예요. 묵나물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또 활용도가 엄청 좋거든요. 그 묵나물을 만들어 놓으시면 개망초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 저희가 또 나물을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아요. 그거 데쳐가지고 나물밥 가능하죠. 나물볶음 끝내주죠. 거기다가 전도 가능해요. 그 데친 거에 밀가루 조물조물 정말 거의 안 보이게 밀가루는 최소화해가지고 뭐 돼지고기를 섞으셔도 되고 안 섞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들기름에 부쳐내보세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떤 거랑 비교가 안 되게 맛있어요. 이 진짜 개망초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나물이다. 들나물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물론 개망초로 장아찌도 담그신다 하더라고요. 저는 장아찌는 안 해 먹어봤어요. 정말 김치 빼곤 다 하네요. 그리고 개망초 꽃이 피면 또 차로도 활용한대요. 아, 올해는 또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엉아들, 들판 나가보셔요. 최고 많은 게 개망초 1번, 2번 지친개예요. 그거 다 활용할 수 있는 나물들이죠? 개망초 나물 정말 맛있는 나물이에요, 엉아들. 지금 정말 많이 나오고 좋을 때 활용들 많이 하시고요. 저는 제가 이 주변에 산도 없고 그래서 일부러 산에 산나물 뜯으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딱 문 밖에 나가면 보이는 그런 들풀, 들나물들 뜯어다가 활용하는 거를 엉아들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뭐 일부러 산에 가서 산나물 뜯어다가 먹으면 좋죠.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밖에만 나가면 있는 풀들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는 거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꼭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엉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